여러분 안녕하세요. 손예진 강사입니다. 자, 게더타운 영상 4탄입니다. 지난번에는 유저 스페이스로 설정하는 방법을 쫙 봐드렸죠. 우리가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요, 강의를 하실 때도 굉장히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? 앉아있는 수강생들과 소통을 할 때 우리 뭐 하죠? 채팅창 이용하죠. 또는 비디오로 활용해서 몸을 움직이고 손을 들고 또는 음소거를 해제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게 이 게더타운이라는 공간에서도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딱 오피스 공간에 접속을 템플릿을 했잖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빌드라고 해서 망치가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이 맵을 또 수정해보는 그런 빌드를 해볼 건데요. 그때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. 빌드와 이레이즈가 있죠. 빌드는 뭐예요? 짓는 거, 만드는 거예요. 이레이즈는 뭐예요? 지우는 거잖아요. 그럼 뭘 짓느냐? 우리 기억하세요? 이런 컴퓨터, 카펫, 이런 소파, 책장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? 오브젝트요. 여기 보시면 오픈 오브젝트 피커라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정말 많은 오브젝트들을 보시고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셀렉트 누르시면 돼요.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오브젝트들은 여기서 볼 수 있고요. 오피스에 필요한 데코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. 근데 단점이 있어요, 여러분. 다 영어예요. 미국에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어를 아무리 써도 검색이 안 돼요. 영어로 검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. 제가 가장 단점 중에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. 좀 용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 번 좀 반복해야지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. 이런 건 뭐냐면 그때 우리 X버튼 기억하세요? X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삽입된 어떤 링크나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됩니다. 프로젝트 스크린 이런 거 하면 뭐가 있겠어요? 영상이 있겠죠. 이런 TV도 당연히 영상이 있겠죠. 유튜브 링크 이런 것들 다 삽입할 수 있습니다. 게임도 있다 그랬잖아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수도쿠도 있어요. 같이 할 수 있습니다. 식물도 있네요. 식물도 꾸미기 가능하고요. 그리고 소리가 내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바, 레스토랑의 소리, 뭐 카페에서 사람들이 좀 떠드는 소리, 여기 보시면 루프탑의 소리, 해변가의 소리, 밤의 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맵에서 적당하게 이 소리가 필요할 것 같다, 그럼 좀 더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배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. 저는 여기 있는 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업로드 하셔서 이미지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맵메이커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이 맵메이커는 이 맵을 만드는 거잖아요. 맵메이커라는 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대화창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대화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매니지 챗 여기 보시면 이 알람을 설정해놓으면 아마 소리가 날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많을 때는 꺼두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to, nearby가 뭐예요? 근처에잖아요.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채팅을 할 때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난 모든 사람들에게 채팅하고 싶다. 그럼 everyone으로 하셔서 채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참가자들의 멤버가 몇 명인지, 게스트가 몇 명인지, 오프라인 멤버, 지금 접속이 안 되어 있는 멤버는 누군지 이런 게 다 보여요. 우리 화면 끄고 소리 끄고 이런 거 다 여기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? 그리고 화면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화면 공유는 어디서 하냐? 바로 여기예요. 스크린 쉐어라고 보이시죠?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, 창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화면에서 소리가 있다 그러면 어떡해요? 시스템 오디오를 클릭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. 그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모티콘이, 제가 이모티콘 선택해 볼게요. 자, 동그라미에서 전 최고 이걸 누르고 싶다 그러면 라고 나옵니다. 이런 게 있고요. 이거 손들기. 손들기 기능은 우리 줌에서도 있던 거 기억하시죠? 저 질문 있어요 하시는 분들 이거 누르라고 안내해 주셔도 괜찮아요. 이거는 해지를 아마 해주셔야지 사라질 것 같아요. 이건 뭐냐? 미니맵이에요. 이 전체 맵을 이 한 장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아, 지금 내가 어디에 있구나 라는 거를 대략 알 수 있어요. 여기 밑에 온라인으로 되어 있죠? 지금 접속이 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. 상태를 내가 입력할 수도 있어요. 지금 점심시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사 중입니다 라고 뜨죠? 그리고 턴 오프 quiet 모드 보이니까 quiet 모드로 해놓으면 여기 보이세요? 표시? 여기 옆에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뭐 주고받을 수 있다 이거고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게더타운을 제작해 보실 거예요. 이 제작해 보실 때 집중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어려우시면 두 번, 세 번 영상을 꼭 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가상 오피스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